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. 너무나 강렬한 춤이었기 때문에. 아 사실 이 춤이 굉장히 힘들어요. 쉬는 그러네요. 구간이 그러니까. 없어서. 네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100%의 힘으로 쳐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. 강렬하게 팝 탁 주고 시작했는데 네. 그 팝에 제가 무너졌습니다. 어 무너졌어요. 그때 끝났어요 이미 무대는. 네. 모든 무대가 처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딱 그렇게 다 같이 팝을 팍 해서 시작하는 순간 어, 그 무대가 끝난 것 같아요.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무대가. 어? 네. 이야 여태까지 봤던 무대 중에 제일 좋았다. 네네네. 어 그래요? 네 너무 좋았어요. 어느 나라 투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 운다. 네. 책임지라 그래 얘기라. 괜찮아요. 다음 무대가 네. 있어서 지금까지라 그랬잖아요. 그럼요. 벨라루스가 남아있거든요. 어, 벨라루스를 예. 또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. 어, 예. 정말 눈물이 싹 마르게 해주시네요. 아직 예. 끝난 게 아니니까. 예. 냉정하세요. 예.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바이브와 달리 일본만 갖고 있는 그런 그루브와 바이브가 있거든요. 아, 아시는 있어요.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예. 아 진짜로요. 네, 맞아요 맞아요. 저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? 아 진짜로. 모르겠어요 일본. 일본 바이브가 제가 뭐예요? 이 말로 이 표현이 안 돼서 그래요. 아 그래요?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. 아. 세훈 씨가 뭐 얘기한 줄 알아? 진짜 일본의 숨은 장인들이 많아요 춤추는. 어. 그래서 비디오 자료를 보고 막 춤췄던 세대들이거든요 저희들은. 그렇죠. 그래서 그 감성들을 또 진짜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어. 엑소 분들이 말했던 그 팀워크를 제일 잘 표현해준 팀 같아요 진짜. 오. 그러니까 누구 하나 튀는 거 없이 이 멤버들의 하나하나가 그냥 다 돋보였던 것 같아서 네. 팀워크가 진짜 지금 나온 팀들 중에 최고 아닌가 싶어요. 이야. 아니 중학생이 저렇게 추는데 나중에 뭐 할 거예요? 어. 今日このステージ立って韓国のアイドルの方の後ろとかで踊れるすごいダンサーになりたいです。お。将来の夢はもちろんダンサーで。 너무 어려서 이제 또 성장하면서 또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. 저 회계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아 그럼요. 예, 그럴 수 있어요. 너무 귀엽다. 왜 저렇게 귀여운데 자기 일할 때는 아 진짜 귀엽네요.